아, 이렇게 한번 해봐봐. 이렇게 한번 해봐. 내가 그렇게 부른 게 아니야. 부른 게 아니고 이거 해봐. 널 끊겠어. 이렇게 해봐. 나는 그걸 못해. 샘플 장난 친구의 발라드. 아, 이거 듣고 싶은데. 엄청 좋아해. 이거 엄청 좋아해. 아,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 와이프 선배님이 피처링 하시고. 아, 진짜요? 제가 또 중간에 랩을 짓고 가. 마케팅 팀으로서 제가 또. 고마워. 네. 아, 이러면 또 엄청 좋아해. 그니까. 그 노래 제가 선생님께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선배님께서 이 시대의 이 사회를 와이파이라는 이거를 제일 잘 담아내셨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봐, 순간이 훨씬 재밌잖아. 네, 세븐틴의 퍼포먼스 리더라는데 세븐틴은 널 끊겠어, 했던 승관밖에 모르겠네요. 네, 무대 때문에 자기 관리에 집착하게 됐다는 자체 관리돌 세븐틴 호시. 아, 호시, 호시. 네. 자, 호시. 네. 호시가 속한 세븐틴이 최근 데뷔에 뭐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하던데. 아, 네. 그 다음 주에 앨범 나온 22일 앨범 나오는데 지금 선주문 양이 106만 장. 어, 맞아 맞아. 밀리언셀러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사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쪽이 그 BTS가 속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플레디스라는 회사를 인수했잖아. 플레디스에 이제 속해 있는데. 어떻게 잘 알아요? 아니 아니 뭐 유명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못 살았지. 아니 이건 저기 진짜 뭐 증시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굉장히 그 관심이 많은 그런 소식이에요. 타이틀곡이 좀 홍보라도 할까요? 좋아. 한번 보여줘. 잘 돼야 돼가지고 이번에. 오케이 오케이 소식. 어디 뽑았어? 아주 나이스네. 어, 아주 나이스. 잠깐만 근데 뒤에서 봤는데 엑스레이가 좋네. 저녁 루틴이 있죠. 맞아, 맞아. 그렇습니다. 저희 멤버들이 상렬이 형 진짜 팬이거든요. 멘트가 그 안 쓰는 말들 있잖아요. 그렇죠. 엑스레이 이런 단어들. 갑상선. 예, 맞아요. 갑상선. 아, 이거 타종 좀 해야 돼. 이따 피곤한 치면 이따 또 후반에 또 급격히 체력 저하가 오는데. 그리고 여기 또 몇 개 안 되거든요. 올렸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호시는 본명이 뭐예요? 권순영이요. 순. 순영. 호시는 왜 호시예요? 호랑이 할 때 호예요? 호랑이의 시선 해가지고. 아, 호랑이의 시선. 아니 제일 좋아하는 게 호랑이래요. 아, 그래서 거기 호랑이구나. 그렇기도 하고. 어 이거 지난주에 이종혁이가 입은 티셔츠 맞아요, 아니야? 맞아. 아 진짜? 아 그래요? 같은 옷인데 다른 느낌이야. 아, 그래? 아 근데 또 심지어 스타일리스트가 똑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오늘 아, 호시 나온다고. 컨셉이야? 아 그런 컨셉이야? 이 도둑 고양이 뭐야? 세븐틴의 퍼포먼스 팀 리더로 안무를 거의 다 직접 만들었다고요? 아 그래요? 아 그게 안무가 형이 만들 때 대부분의 저희 팀 안무를 같이 참여를 해요. 아유 살림꾼이네. 아, 네. 그럼 뭐 보여줄 만한 창작 안무 이런 거는? 야,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네 그래서 한 이틀 전에 짜왔어요. 아 그래요? 한 그래. 아, 시간을 위해서. 좋아 좋아 좋아. 아 기다리느라 되게 힘들었겠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래 그래요. 약간의 그 장악 모드가 좀 깔려 있네. 네 장악 모드도 괜찮아. 그래도 그냥. I think I lose my mind. 아, 세븐틴의 퍼포먼스 리더입니다. 잘하네. 멋있네. 야. 그러니까. 잘하네. 좋아하시네. 아. 아. 야. 아유, 네. 잘하네. 아니, 저기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동작은 뭐예요? 뭘 좋아해요?
약간 아이솔레이션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 되게 있어요. 아, 아이솔레이션. 아이솔레이션. 아, 손동작 막 이렇게 장어 그거 뭐 그런 거죠? 약간 뭐 아, 그런 거 좋아해. 많이 바뀌었네.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옛날에 그렇죠. 아랍 댄스 많이 했어요. 아이솔레이션, 아이솔레이션 좋아하는구나. 네. 아, 춤 연습할 때 세 가지에 집착한다고요? 저희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군무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각도 이런 걸 좀 많이 신경 써요. 각도? 예를 들면 국민 각도 45도라 해가지고 국민 각도? 맞추기 제일 편한 게 45도 딱 이 라인이 제일 편한 거 같아요. 45도. 인원 많을 때 한 동작이라도 맞춰주면 되게 좋고 그리고 또 요즘 트렌드가 약간 이렇게 계란 하나 쥔 것처럼 계란? 느낌을 약간 쥐자단 듯. 이 정도로 주워봐. 뭐 이런 식으로 방수 타거나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렇죠. 근데 뒤에 대비 신경 많이 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춤출 때 그 속도감을 또 맞춰야 돼요. 속도감. 같은 딴딴딴 이거여도 그 느낌이 딴딴딴 일 수도 있고 딴딴딴 이럴 수도 있고. 이거를 저희는 습박이라고 불러요. 아, 습박. 습박. 아, 변칙적으로 하는 거. 습박. 근데 다 같이 맞추면은 멋있죠, 진짜 멋있죠. 그냥 끝나는 거. 습박 한 5연타 돼요? 습박이요? 5연타. 습박,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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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잘하네. 우리 때는 그냥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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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 이거였는데. 그런 게 있어.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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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그런데 멤버들한테 춤 가르칠 때 그렇게 군기를 잡는다고? 아, 그거는 연습생 때. 그러니까 연습생 때 이제 회사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잘 돼야 되니까 저도 이제 이 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고. 근데 그래서 좀 약간 예민했었는데 그때 제가 제일 심하게 했던 건 너 같은 애 때문에 팀 망한 거. 이러면 진짜 와. 근데 애들이 이제 요즘에 그걸로 놀려요. 막. 제가 뭐 하나 저도 틀릴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네. 애들이 야, 너 같은 애 때문에 팀 망한 거야. 막 아, 정말. 아, 진짜. 아, 친구들끼리. 네. 아니, 근데 어린 나이에 본인이 그 책임감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어야 됐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집착하는 동물이 또 있다고요? 네, 저는 호랑이를 진짜 좋아해요. 아, 그 호랑이 씨죠. 이름이 호시로 지어진 후로 호랑이를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데 용맹하고 우두머리 같은 그 느낌 맞아, 맞아. 되게 멋있어서 해외 나가거나 이러면은 그 옷이나 이런 게 이쁜 게 있으면 사오고 그래요.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이쁜 호랑이? 백호 이쁜데 백호. 아, 호피 좋아하는구나. 우와, 대박. 장난 아니다. 호피 매니아. 아, 이거요. 모자에 뭐 모자 되게 멋있다. 이거 저기잖아, 저 인이어 멋있다. 아, 본인의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좋습니다. 네. 그래, 괜찮다. 아, 문신 있어요, 문신? 포기하면. 아니 없어요, 타투는 그래? 없어요. 생각도 했었는데. 그치? 근데 이제 대표님이 타투하는 걸 되게 싫어하셔서. 네. 대표가 싫어해? 그럼 어쩔 수 없잖아. 그래 뭐. 그래서 심지어 이 동물로 개인기까지 준비했다고요? 호랑이 개인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나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제가 녹음할 때 뭐 이런. 랩 들어가기 전에 뭐 시그니처 사운드 같은 거. 아, 표 소리만 하는 거죠? 네. 뭐 이런 거. 이거. 그래. 이런 거 넣고. 근데 약간 들으면 뭐 개나.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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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할 수 있어. 호랑이인데. 이런 식으로. 어른이 되기 전에 어른 되려는 그런 호랑이야. 아, 맞아, 맞아. 호랑이. 호시가 자기 관리에 대한 집착이 되게 강한가 봐요. 아, 네. 자기 관리하다가 일주일이 훅 지나간다면서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미주 투어를 도는데 멕시코가 고산지대예요. 아, 맞아요. 근데 와, 거기서 처음으로 이렇게 핑 돈 거예요. 아, 시티 갔어요, 시티? 멕시코 시티? 네, 네. 그때 아, 큰일 났다. 이제 이러고 이제 미국 투어 이제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관리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 관리를 뭐? 무슨 관리를? 아, 뭐 링거도 많이 맞고. 몸에 좋은 링거? 네, 영양제도 많이 사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먹는데 15개씩 먹어요. 15개? 영양제를 15개씩 먹는다고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어, 지금 비용 좀 꽤 많이 나왔어요. 두 달친가 한 달친가 한 300 정도 나왔어요. 영양제만요? 네. 그리고 이번에 링거도 맞는데 그것도 한
150 정도. 링거가 네. 150이 나간다고요? 근본 맞을 때 그 병원 뭐 어떤 의사분의 어떤 처방도 있습니다만 그 사무장의 어떤 예. 감옥 이설에 살짝 넘어갔다고 보는 시선도 예. 있을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예. 이제부터 좀 관리해야 될 스케줄이 예. 워낙 뭐 많다 보니까 세븐틴이 예. 예. 관리해야 됩니다. 예. 세븐틴이 데뷔 초에 네. 별명이 있었는데 차세대 아이돌이었다고? 그러니까 뭐 저희가 차를 세대로 움직여서 아 그래서 차세대. 아, 네. 네. 학교 행사 가면은 어. 라인업이 안 나오잖아요. 어. 근데 이제 저희는 그때 마지막 순서였는데 이제 야 세븐틴 온대 아니 안 온대 막 이렇게 하다가 어. 야 나 차세대 봤어 이렇게 어. 하는 아~ 차세대 왔다. 야 괜찮다 차세대네 어, 괜찮다 차세대. 근데 지금은 차 네 대예요. 아 네 대. 차 네 대. 회사에서 신경 안 써. 재밌네. 네. 지금도 이제 같이 살아요 그런 멤버들? 아니죠 이제 개인 집들이 있죠. 아, 저희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아니, 재밌진 않은데. 네, 혹시 모르니까. 차세대 재밌었어. 차세대 재밌었는데, 호랑이 낮게, 고상하게 가는 거야. 차세대 재밌었대니까. 처음에 저희가 이제 보통 그러면 6명, 7명이잖아요. 근데 같이 데뷔 동기한 친구들은 숙소를 이제 두 집으로 나왔대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도 두 집으로 가자. 이제 회사에 딱 말했어요. 저희도 두 집으로 해주세요. 이제 이랬는데 그래, 알겠어, 해줄게. 딱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싸 이제 이러고 두 집으로 딱 나누니까 6명, 7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다른 팀들은 두 집으로 나누면 3명, 4명이었어요. 아, 그렇지, 6, 7명이었으니까. 네. 그대로 지금까지 살았던 거예요. 아, 그렇네. 네 집으로 나눴어요. 그 계산까지 안 했던 거예요. 아, 네. 아 재밌는 얘기네. 너무 재밌네. 네. 아니야.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잖아. 그래서 어, 이제 더 있죠. 이게 거의 다인데. 어, 네. 이번에 차 세대에서 네 대로 바뀌면서 숙소도 하나 더 있었어요. 아, 그래서 하나를 더. 네. 재밌진 않아요. 제가. 네. 아니 근데 본인들끼리는 되게 유쾌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 그럼 난 너무 유쾌했어. 어, 아니 좋네. 네. 우리 최근에 아버지를 울렸다고요. 아 예전에 살았던 집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한창 이제 잘 되셨을 때 이제 거기 살았었는데 아. 이제 좀 사업이 잘 안 되고 아. 이제 그때 이제 나가게 됐어요. 아. 근데 그 집을 이제 다시. 다시 아. 이제 저랑 엄마랑 그냥 누워서 TV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아, 거실에서. 대단한 겁니다. 예. 아빠가 이렇게, 이렇게 창문 뒷모습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눈물 닦고 계시는 거예요. 아~ 엄마가 울어? 아~ 이러면서 막. 저는 너무 잘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옛날 집에 너무 추억이 있어서 이제 거기를 꼭 다시 들어가고 싶었어요. 네. 네. 너무 엄마 누나에게도 뭐 섭섭지 않게 선물을 했다고요? 아, 그 쌍수. 쌍수! 야, 효자다. 아, 효자다, 효자야. 야, 효자다. 네. 집하고 쌍수면 은 끝난 거야. 안팎으로 만족을 시켰네. 더 이상은 뭐 이제. 제 이 눈이 무쌍이잖아요. 네. 엄마 쪽이거든요. 아. 근데 누나도 무쌍이에요. 아. 근데 이제 누나랑 엄마는 좀 눈이 좀 커지고 싶었나 봐요. 커지고 싶어. 현대판 한석봉이네. 여러분은 지금